자, 여 금방에 우리 동창 팀이 있다 가는데 여 어디고? 0828 체부장 없으면 연회탄을 못 건너간다고. 근데 그리 잘 빠져나가는 재주가 있으면서 우째 그거는 들키갖고 간통으로 갔다 왔다고. 에이, 봐라 봐라. 남자가 이래 비키는 맛이 있어야지. 아이, 저러니까 후배 마누라 보자기 싸들고 안 들어오겠나? 고마워요, 재수 씨. 재부장, 내하고 동업하자. 야, 니 내하고 겸상도 못한다. 알지, 재부장이 한참 선배지. 근데 니 바닥이 계속 있을 기가 요래 찌그러져갖고. 아, 맞다, 나도 얘기 들었다. 니 중정배 탔다가 피똥 쌌지. 네 마약 단속반 과장하고 호용호재 한다며. 그 백 나도 좀 쓰자. 내 필로폰 사와발라고. 뽕 말이다. 그지라. 나는 뽕 안 한다. 네, 네 말 맞다나. 중정한테 끌려가가지고 뒤질 뻔했다. 네 맞아 죽는 게 뭔 줄 아나. 우리 할배도 우리 아버지도 다 맞아 뒤집다. 미친다. 우리 집안 남자들 전통이다. 내 그날 핀 묻은 빤스 밟으면서 결심 안 했나. 그만 세리 전화 한 통 넣을 때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개죽음에 처했을 때 전화 한 통 넣을 백 없으면 이 나라에서 못 산다. 재부장, 네 백 좀 빌리도. 원단은? 원단을 대만에 수입해가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기다. 이제 우리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수출 금자탑을 세워야 될까 이거.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애국아 이거. 청나라가 앞에는 망했지. 일본은 뽕으로 조직빌 수 있어. 차부장, 밥통 100번 나를 거 뽕 한번 나르면 차부장 금방 일어날 기다. 에이. 그 원단이랑 짜발이 낀 쪽이 더 가는 거 알지? 여자들 제일 좋아하는 기다. 내가 그 문방에서 일해가 잘한다. 야야, 저 어디 절간에서라도 이 식은 올려야 안 되겠나? 어이,